야, 소름아. 예. 너 돌대가리냐? 왜 와? 아니, 거기 가까운데 거기 없어고 자는 데 있네. 아, 여기서 하지 말래. 중신아. 장현영이요. 야, 설거지 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대가리 존나 안 돌아가네. 씨발년이 이거. 병신아, 설거지 거리 갖고 와서 여기서 하면 되지. 그 설거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어? 아, 저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 뭐가 달라? 어? 아, 똑같이 씨발 물 나오는 거고 똑같이 씨발 여기 음식물 그 배수구 있는데 무슨 말바짜노 소리야 이 새끼야.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임마. 아, 주인이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다고? 뭐를? 설거지. 설거지를 왜 하지 말래? 설거지를 여기서 칼곱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라 그랬다는데? 음식물 막히니까. 음식물 막힌대, 소령아. 아, 그래. 물로 닦은 거를 가져와. 근데 형, 이거 와이파이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왜? 왜냐면 이게 지금 저기로 들어가니까 또 터지네. 접어줄게, 그냥. 오케이. 네, 여러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거 분쇄하는 거가 아래에 달려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요. 이게 저 수유령아 왼쪽 거 열어봐봐. 예. 왼쪽 하단에 저렇게 달려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요. 2차 분쇄기가 있으면 되고 분쇄기가 없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저희 거 있어요. 바로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절대로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웰리스 네. 거예요. 웰리스 거 대기업 겁니다. 이거 와이파이 걸어주면 되는 거야? 어. 알았어. 3만 달인데 2층 내에서는 와이파이 잘 되죠? 2층 내에서도 되고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꺼줄게. 바로 할게요 형님들. 글. 야, 소롱아. 예. 야, 저 방송 안 켰거든? 네. 이 컨셉 잡고 계속. 아, 방송 켰어. 이걸 이제. 뭐하냐 임마 빨리 해야지 임마. 조건 아, 예. 소리 지르마. 네, 내가 할게. 응. 빨리빨리 해.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버리고 해가지고 돌려. 무슨 매력 없다. 예. 저기 더 열받으라고 카메라 쭉. 서준아. 아, 아니 형 이 소파는 얼마야? 그거? 이거는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산 거라서 기억 안 나는데.
형 노트 충전기 없지? 노트 충전기? 어. 이거 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 앵글 괜찮아? 아, 핸드폰 없구나. 오. 멋있어. 마약왕의 송강호 같아. 나 이런 약간 운동들이 좀 어울리긴 하는데. 맞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잠시만요. 양반이. 저 여러분들 제가 체질을 못 보기 때문에 돌려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했어. 오케이. 땡큐. 아, 여러분들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제가. 십선비들 있으시면 나가세요. 살상 몸살 껴놓았고요. 말할 때마다 목이 아파서 그런 거지.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야, 소롱아. 예. 빠따빠따 가자. 예. 담배가 왜 나가요? 아, 비글즈 2인자 상태는 여러분들 아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새벽에 올 거고. 약 먹어야 돼요. 아, 근데 머리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내일 금강연화도 부를까? 그래서 다 같이 좀 꾸밀까? 근데 머리를 좀 확인해야 돼, 얘들아. 이제 머리도 많이 길어가지고. 머리 할 때 되긴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순이도 좀 할 때 됐지 않았냐? 뭐 하세요? 이거 방금 봐야. 오늘 리니지판 어때요? 족같아요. 예? 족같아요. 왜요? 여포 형이 나갔어요. 어? 여포 형. 목까지 잘렸어요. 왜? 옆부 형네 그 혈 라인이 있는데 거기 혈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어그로 끌 게 없어. 아 진짜로? 어, 못됐어 그래서. 끝났어? 어. 그러면 적당한 게 없으면 저 존무잼이잖아. 존무잼이야 지금. 지금 농사 짓고 있어. 아 그러니까 살살 빼야지. 아. 아 그렇게 아예 돈으로 우리 의학 죽이고 응? 우리 동지 하겠다 못 나오겠다 사냥터에 못 나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나와가지고. 목이 다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팔다리 다 잘렸어 그 사람. 뭐만 쳐드세요? 감자튀김 해줄까? 어? 감튀 먹을래? 감자튀김 있어 집에? 해줄게 기다려봐. 우와 이거 못하는 게 없다니까. 우와 뭔가 입이 출출하거든. 이런 거 따로 해준 사람 있어. 야! 예? 설거지 끝나고 감자튀김 좀 해라. 예? 설거지 끝나고 그 냉동 감자튀김 맞지? 냉동 감자튀김. 예. 어 그거 튀길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튀겨봐. 야, 근데 남순이 왜 안 와요, 여러분들? 내일 운동하고 온대. 응? 운동하고 온대. 운동하고 온다고?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응. 엘트릭이랑 다 있잖아. 너 이거 옛날에 좀 하지 않았냐? 팔굽 저거랑? 와. 저 뭐지? 이거 윗몸 일으키기랑 철봉이랑 애들 다 했는데. 턱걸이 아니야, 저거. 아, 턱걸이 싹 까는 게지. 코트 시켜보라고요? 코트 매달리지도 못할걸요? 와봐. 코트야. 가능하죠. 잠깐만요. 코트 안 된다고? 이게 부러진다고요? 아 형님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200kg까지는 넘어가요. 한 개 하면 만 개 준다고? 그냥 돌아가지 마. 손목 나간다고? 여러분 저 코트 형이 아홉 개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저 코트 형 공부 잘 되는데 은근히 여러분들
코트야 와봐 일로 와봐. 어. 이거 보여준다 코트 요즘 운동하기 때문에. 3대부터 해볼까 코트야? 그래. 이거 3대 측정 돼? 3대 측정 되지. 야 하자. 아, 하자 하자. 나 3대 측정 한번 해보고 싶어. 아 근데 지금 아픈데. 한번 해보자. 아 밑바 깔지 말고요. 아 근데 확실히 돼? 3대 측정이? 확실히 돼? 되죠. 그래도 2대까지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죠. 2대까지 하면 대충 사이 나와. 아유 할 수 있죠. 네. 가능하죠. 쌉가능이죠. 해봐 해봐. 형들아 3대 측정하는 게 정확하게 뭐뭐야? 지금 3개였죠? 벤치프레스, 레그프레스 그리고 다른 게 어깨였나? 이거였나? 모르겠어. 진짜 당신은 살덩이라서 해봐. 네? 해봐. 당신이랑 차원이 달라요. 당신은 80kg까지는 줄 수 있어. 아 당신은... 스미스는 노인정이라고? 그래도 이걸로 대충 할 수 있잖아. 누가 제일 많이 드나 하면 되는 거잖아. 어, 나보다 많이 들 자신 있어요? 얘는 90%가 지방이고 나는 80%가 근육이야. 일단 벤치부터 가자. 오케이, 벤치 해봐. 벤치부터 내가 잡아서 줄게. 나와봐. 해봤을 때는 코트 이거 한 두 개 껴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새끼. 어, 그놈한 표정으로 지금 나보세요. 나고 있네요. 야 이 새끼야 스트롱맨이야. 예 비응신 돼지새 보여드립니다 형님들. 형 다치는 거 알지? 다치는 건 없지? 아 내가 잡아줄 거야. 잠깐만. 일단 코트 1차 도전. 내가 10kg짜리 두 개 껴줄게. 보여준다. 일단 5회 실시하시면 돼요. 10kg짜리 두 개 5회. 10kg짜리 5회 두 개. 네, 20kg고 봉이 12kg니까 정확하게 20에 32.5회예요. 갑니다. 야 벤치 잠깐, 야 벤치 잠깐만. 벤치가 흔들리는데? 아, 이, 아니 근데 대가리 들어갈 수 있나? 대가리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1회만 대가리가 못 들어간다고? 어. 아니 굿속에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그래 아니 들어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뭐,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 형이 형 들어봐. 형 어깨를 걸린다. 한 칸 올려줘야지. 아니 나 들어가봐. 들어가진다니까.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면 사람 아니야. 봐 해봐. 어깨만 하면 된다. 아니 몸이 두꺼워서 안 된다니까. 야 진짜.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올려줄게 올려줄게 알았어. 자. 아 진짜 이 새끼 사람 아니네. 와. 일단 생일차게 나가주거라 나오고 있고요. 진짜 나가주고서 좋겠네요. 와 이 새끼 대박. 와. 와 이 새끼 인간인가 진짜. 간다. 아직 아직 이게 진짜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됐어. 어 갑니다. 자 하나만 쭉 했다가 천천히 올라갔다 지금 몇 킬로야? 자 이게 10kg 10kg 32.5kg 아이 야야야 오케이 오. 자 일단 근데 룰 다시 알려줄게. 이걸 빼서 뒤집은 다음에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돌아온 게 돌아와서 안 돼요. 뒤집어서 그렇지 완벽하게 내리고 꺾어서. 자 일단 성공 족구 해봐. 들어와. 자 하나씩 올린다 하나씩. 아 그러지 말고 나 최대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족구 가자. 그럼 아니, 재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새끼는 이거 든 거보다 일어나기 더 힘들어. 어 맞아 맞아. 알았어 그럼 최대치로 해줄게요. 어, 최대치로. 최대치로 좀 네. 50kg짜리 두 개 해줘. 너 못 들어 새끼야. 너무 가벼워.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하나밖에도 못해 개새끼야. 오늘 아직. 자 이거 형 몇 킬로야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이게 15킬로짜리 들어갔으니까 30, 50. 오 이거 50, 들면 좀 잘 드는 거야? 오, 50킬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잘하는 거지. 간다. 어. 안 움직이는데요? 안 움직이는데요? 아니 뭐 하세요? 이것도 못 들어요? 아 이것도 못 드세요? 아 씨발 존나 무겁네 이거. 나봐. 큰 거. 나봐. 아, 뭐 하는 근력이 없나? 아 99.9%가 지방인가 이 양반은? 와 새끼.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네 미친 새끼. 도라이네 여러분들. 네. 거봐 못한다니까 내가 해줄게. 형 해봐. 하나만 되지. 와 존나 것 같은데. 나 창구라. 우와 아니 거뜬하게 하는데? 아 잠시만 형 나도 해볼래. 아, 나도 해볼래. 나 추워 이거. 어, 잠시만 저 새끼. 우와 미안하네. 이거는 못한다고? 사람 새끼 해봐. 아니 이거 들면 되잖아. 맞지 들면 되지. 뭐야? 거꾸로 뒤집어야지. 뒤집어. 손을 이렇게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 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이제 내려놓고 옆에다가 붙여. 그렇지. 오. 너 왜 못해? 난 내가 팔 입은 적이 있는데 나는 좀. 어 새끼들 진짜.
아, 이 새끼. 아, 진짜 근력 1도 없다. 아니, 이게 왜, 아니, 왜 그런 거야, 당신? 아니, 뭔. 아니, 이걸 왜 못해? 소령아 해보자. 봐봐. 잠시. 근데 남순이는 근력 좋아가지고 이거 다 할걸요? 이 새끼. 아니 이게 형 이 정도 들면 평타치야 뭐야? 평균이지. 평균이야? 평균보다 체력 좋은 거지. 어, 소령이 다시 만나. 아마 소령이가 평균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그러지만 너 떨어뜨리면 안 돼. 뭐? 봐봐. 뒤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 이렇게 뒤집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올릴 때는 다시 이렇게 하고. 저 갈고리 잘 봐. 오! 뒤집어야지. 이걸로 이렇게요? 뒤집어야지. 아니, 반대로. 그렇지. 그 상태로 밀어야지. 쭉 밀어. 쭉 올려. 쭉 밀어.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이라고. 아예 안 되네.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데? 이 새끼 사람인가요, 진짜로? 1도 안 돼요, 1도. 엄마. 족구 최대치 해볼래? 족구 최대치 해볼래? 아니야? 우와. 하지 마. 아니 아까가 최대치였어. 얼굴 터질라 그러던데? 개소리세요. 5kg 정도는 더 가능하지. 아 이렇게 5kg, 올려줄게. 기다려봐. 야 그거 잡아봐. 코트야 니가 잡아야 돼. 오케이. 5kg 아니면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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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kg짜리 두 개 껴줄게. 이거 하면 인정이지. 이거 하면 아 잠깐 근데... 시청자들이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이 인정 나와야 돼. 자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윗볼이 12.5에요. 15kg, 10kg, 5kg에요. 똑같은 거를 저기다 껴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몇 킬로예요? 그러면 30에 50에 60kg에 오~ 72.5에요. 그러면 좀 잘하는 거야? 엄청 잘하는 거지. 그래도 근력이 있다는 거지. 72.5래. 72.5. 야, 해봐. 빨리 가봐. 확실해? 확실해. 해봐. 존나 잘하는 거야. 이거 살짝 좀 들어주세요. 이대로 들어가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대로 들어가면 돼. 안전하게 제가 세팅해 놨어요. 그 상태로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 씨. 나 모른다. 아니, 너네 좀 이거 들어주면 안 돼? 그걸 왜 들어주면 안 되지? 거기서 바로 가야지. 아니, 원래 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지금 내가 그걸 세팅해 놨어. 꺾어 놓은 거라서 괜찮아. 안전하게 해놨어. 꺾어 놓은 거야. 해봐, 해봐. 고개 숙이고, 그렇지. 깔짝이라도 되면 내가 인정한다. 살짝 들어줄게. 간다. 하나, 둘. 자, 버텨. 내려와. 이제 밀어. 오, 그렇지. 내려놔. 안전하게. 그냥 내려놔. 오! 오케이. 인정. 그 정도면. 아, 근데 왜냐면 완전 끝에 걸려가지고 여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 돼. 아 근데 나는 3대 400이라서 이게 나는 이거는 못해. 이건 잘 못하고 나는 레그프레스로 400kg 해. 너 레그 해볼래? 레그도 있어요? 아니 새끼 석가둥이지 강아지 할래? 아 이게 원래 가슴을 찍어야 되는데 가슴을 찍어야지. 아 그럼 존나 빡세네. 여기를 찍어서 여기를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찍고 나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여기까지 내리고 니들이 잘못했어. 나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해봐, 이거 진짜. 갔다 와. 여기서, 진짜 이거. 원래 이게 정식이고. 이거 된, 설마 된, 우와! 야, 이 새끼 뭐야, 헬창이네, 진짜. 와, 이거 존나 빡센데? 힘들어. 근데 남순이 오면 시켜보자. 남순이. 야, 이거 진짜 이 새끼 헬창이네. 남순이 오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아, 남순이 못해. 이거 힘들어. 아,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창구라는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래. 지금 화장실 갔어. 아, 씨발, 힘들다, 힘드네.
아, 나 근데 진짜 나 너무 대단하네. 왜? 72.5 들었잖아. 그럼 최소한 3대, 72.5, 72.5. 최소한 260은 나온다 이거 아니야. 레그프레스가 힘들어. 누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딱 드는 거 있잖아. 내가 그걸 400kg까지 한다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 당신 솔직히 말할까요? 상체를요, 지혜보다 딸립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나 진짜 이렇게 덩치가 못하는 사람 지랄하지 마. 왜냐면 얘들아, 사람이 덩치가 있으면 그에 인해서 힘이 어느 정도가 더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헤비급이 여러분들 펀치가 더 세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뭔가 넉다운도 잘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예? 방금 저거 듣는 순간 와 대단합니다 당신. 와 그 성지고 일진 주먹? 아, 이거 좀 드세요. 예? 이거 드세요. 야 소름아. 예. 올라 와봐. 예. 야 빨리 안 오냐 임마. 예. 예. 어디 갔다 왔냐? 설거지 하고 왔습니다. 아니 너 아까 위층 올라갔다 왔는데. 아 맞아. 빨 쪽 왔어? 예? 빨 쪽 왔냐? 아니요. 화장실 갔다 왔어. 아무래도 음료수 좀 가져. 예. 얼음에다가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시원하게 사이다. 아니 한 입만 드시던데 아까도. 빨리 가져와. 예. 얼음 끼워서. 예. 얼음 여섯 개. 음식 같아. 여기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아껴줘. 아구 약골이다 약골이다 하시는데 마차 드실래요 여러분들? 어? 마차 드실래요 진짜? 쫄아서 죽어서 못 가서. 이런 새끼가 존나 형인들 제가 드리시죠. 저는 제 집주소를 까무신다는 욕을 안 해요. 근데 이 새끼 무슨 키키고 걔 싸우실래요? 이 지랄 한번 잘 집주소 못 봐요. 인정? 못하자. 나 솔직히 말한대로 이 새끼 손이나 드실 것 같아. 주먹이 뭐야? 얼음은? 네, 넣었습니다. 아, 채팅창 방풀 조구님께서 코트야 딱 말할게 넌 세 방이면 기절해. 집주소 내가 숙지로 보낼 테니까 너 신발남아 마차 끄자 개새끼야. 신발남이 니 뭐? 세 방? 해볼래? 족밥 새끼 하나 되죠? 수고. 일단 형님 가져왔습니다. 예. 다이다. 예. 조심하. 예. 조구마. 예. 조구마. 아, 좋다. 선홍아. 예. 언제 하냐, 너 자꾸? 아유. 아, 형 거? 뭐야, 이거? 내 거, 내 핸드폰이야? 그건 뭔데, 케이스야? 응. 진짜 지한테 안 올리는 것만 다 하고 댕기네. 케이스를 왜 하는 거야, 대체? 이런 씨발람이 자꾸 시비 거네 개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케이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왜 와? 난 그냥 귀여운데 그냥? 나는 이때까지 생긴 사람들 케이스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와 진짜 오지다. 미친놈이다. 와 아니 방송하면 안 나는데 지랄하세요. 와 이 새끼 진짜. 왜요? 저쪽 좀 이따 저쪽 어디 주세요? 어? 상남자네. 야무지게 이따가 같이 올라가서 같이 봅시다. 물 한번 뺍시다. 네. 네. 야, 시발년아. 야. 왜? 개새끼야. 야. 왜? 너는 대체 안 올려! 목소리 텀버서. 선홍아. 예, 형님. 넌 안 치냐? 예? 뭘요? 너 딸 안 치냐? 엊그제도 했습니다. 뭐 보고? 너 서양과 동양과? 저는 상상입니다. 상달? 예. 와 그거 제일 변태인데. 아니 그거 고급 기술이야. 아 근데 얘가 상상하는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범죄 같아. 왜냐면은 누구를 상상할지 모르잖아. 맞아. 맞지?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못합니다. 화장실에서 해요. 왜냐면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야 그거 진짜 어려운데? 네 화장실에서 합니다. 내가 그거 군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어. 샤워기에 물 틀어갖고 나갑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했는데 훈련병 때. 어? 화장실에서 했어 나 훈련병 때. 나는 주기적으로 빼줘야 돼가지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와 그거 진짜 어렵던데? 아 그거 성형 못 참겠던데? 대단하다.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된다고 적응이 됩니다. 근데 아싸리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화장실 하는 게 더 편해요. 대단하네. 예. 대단해. 군대도 안 하다가 문정하다. 아,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적 많이. 그만 딸내기 해라. 씨발 새끼야. 전달.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가슴 달기 가슴 잘 나온다. 아, 나 요즘 못 가려고 했거든. 어, 왜 이렇게 웃기? 가슴 잘 나온다 이제. 해봐. Nothing better. 오, 가슴 잘 나오네. 넌 그럼 목이 안 간 거야. 얘 이 새끼 가슴 안 나와. Nothing. 봐봐. 원래 어 맞아. 가슴 안 나온 사람 못 간 거야. 못 간 거야. 어, 못 간 거야. 잘하네. 역시 음악 쪽으로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니 형들은 잠 안 와? 나 잠 안 와. 몇 시에 일어나는데? 나 족구집 가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났어. 오. 야 졸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러 가. 예? 네? 아, 자러 가. 내 일어나면 다시 집에 가서 비누 탈퇴하면 돼. 자러 가. 아 당신 왜 자꾸 이렇게 탈퇴 이렇게 필살기를 쓰세요 자꾸. 예? 네? 네? 와 뭐야? 와 이 형 무슨 뭐? 먹어야지. 아니 뭐야? 와. 와 진짜 이 양반 진짜 야무지네. 미쳤다. 감자 봐. 감자 튀김 여러분들. 당연히 갖고 와야지. 뭐 하냐 임마. 예. 차 없을 것 같은데. 뭔 씨발. 뭐 하냐 또 봐. 형이 해봐. 내가 나 또 튀긴다. 됐지 이 정도? 어. 와, 되게 야무지네.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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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살찐다. 와. 포크. 와. 뭘 그냥 포크야. 그냥 먹으면 되지. 아. 도대체 뭐 여자로 레스토랑 아니야? 아, 죄송. 조빵이잖아. 와. 나 이거 좀 먹어야겠다. 이거 먹어봤어? 이 존나 맛있어. 그거 좀 먹어야겠다. 아! 나 이 맛, 나 이 맛 알지? 야, 이거, 어? 에어프라이어 한 거네. 아니요. 아니야? 이거 딱 두 가지야. 안에 양파든지, 진짜 오징어. 양파야. 양파야? 응. 아. 오. 맛있어요? 이거 와서 먹어. 예. 먹어 들어가. 먹어봐. 얘 또 무슨 맛이지? 오! 바삭바삭한데? 와. 아, 난 진짜 살 빼야 돼. 튀긴 거 먹지 말래, 의사 선생님. 응? 와, 진짜 맛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 바로 나온 그 맛이다. 아니, 튀긴 거 먹는 게 아니라. 나 튀긴 거 먹으면 죽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저녁 12시에 먹으면 뭐든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튀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녁 12시 자기 5시간 전에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적당히 좀 하죠. 튀긴 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살 빠져요? 된장찌개 먹은 게 더 문제였어. 스크림 먹은 거하고. 이게 훨씬 나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한우국이 훨씬 나아. 살 빼는 새끼들이 제일 역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 뭐요? 안 먹는다고 굶다가 예? 한꺼번에 존나 처먹는 거? 한 끼를 두 그릇 처먹고 하는 게 더 역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이 양반 배부른 거 같은데 약간. 아니야. 존나 먹고 싶은데 참는 거야. 왜 참지? 병신인가? 그럼 아니 먹으면 되는데? 사료 줘봐. 예? 하이도 여기 있는데 더 가져가. 예? 아이고 존나 아프네. 옆에 앉았는데 천천히 와. 나이프 어디 갔어? 집에서 옷이랑 내 약이랑 챙겨온다. 아 진짜로 이런 감자튀김 여러분들 배불러도 들어가 인정? 맞지? 인정. 뭐 씹을 거 없을 때 그냥 입에 재미로. 아까 씹을 건가 불어다가 해서 이 야무지네. 어 맛있다 진짜. 얘들 왜 안 하는데 성태랑 저희 너 한번 뭔데? 이거 끝나고 오니까 이제 뭐 반토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포천이 되면 내일 비교 자는 건데 배고 좀 싸주세요. 예? 아 하지 마세요. 왜 와 뭐하냐? 아 근데 진짜 존나 최선적이잖아 이 새끼. 나 지금 생각해봐도 여기 지금 있는 게 이상해. 아 그럴 수 있지. 어 그냥 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 많이 난다길래 그래서 너희 집 가도 되냐? 그랬더니 된대. 그래서 소룡이랑 같이 소소하게 그냥 열 좀 재고 방송 언제 할지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바로 비글즈 가재. 원래 그랬는데요? 아 진짜? 가만 있다가 갑자기 외투에서 왔대. 어. 우리 집에 온대. 어. 왜 와? 뿌린대. 그랬어. 오래.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야 근데 어디서 된장 썩은 내가 나냐? 아 씨발 내려 내려. 아니 어쩐지 씨발. 아 나 발냄새 안 나요. 된장 냄새가 나. 나 아니야. 나 맡아봤어. 원래 족구는 근데 지금 저기야. 그게 아. 그 집밥구기 할 때도 그거 했잖아. 즉흥적으로 했잖아. 추적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게 방송에 뜨잖아. 맞아. 아 진짜야. 즉흥적으로? 어 갑자기 생각하면 갑자기 하잖아? 더 반응 좋아. 아니 진짜야. 아 즉흥 이러면 짜놓은 거보다 갑자기 어? 너 괜찮은데? 씨발 바로 해야지 하면서 바로 하는 게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흥했던 게 뭐야? 집밥구기. 집밥구기? 어. 3단계 된 집밥구기. 레전드였지. 그 당시 13만 명, 15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당시 10만 명 이상 찍었었어? 아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한 왔다 갔다 한 게. 아 그때 그때 당시에 6, 7만 명 찍었지. 맞아. 와, 그때는 진짜 대단한 새끼네. 그때는 4만만 나도 4개 노였습니다. 난 내 스스로 찍어본 거 최고 시청자가 4만 7천밖에 안 되는데. 4만 7천? 아니 아빠가 말고 옛날에 그냥 개그콘서트 저기 막 틀어놓고 했던 거. 아 그거 존나 재밌게 봤는데 그거요. 김경진 씨랑 아 김경현 씨랑. 아 나 형 히든싱어. 히든싱어 히든싱어. 나 그거 존나 재밌어. 형 거 맨날 봤어. 와 대박이다. 존나 많이 찍었네. 이제 대단한 새끼긴 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네가 왜 나를 인정해? 인정식어 좋잖아. 맞잖아. 소롱아 코트 형 살갔다 와. 네? 코트 형도 살갔다 와. 아니야 소롱아 난 저거 커피 줘. 응. 네가 가져가. 이거. 야 좀 가져와 임마. 뭐 수장만 그 대우해주고 형 왜 평소에 형 대우도 안 해줘. 맨날 내 얼굴 침뱉어. 알겠습니다. 아니 형 여기 언제까지 가는 거야? 3개월? 3개월? 네. 어디로 이사 갔는데? 가게 옆으로 가려고. 가게 옆 또 홍대? 아예. 아 근데 형은 저 홍대 쪽에 사네. 홍대를 봐. 그러니까 강남을 가면 거리 노래방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강남을 가면 일단 남캠이랑 놀는 순간 나랑이야. 근데 남캠 애들 생각은 이 형이랑 안 놀아줘 형이랑. 내가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야 클럽 가다가 존나 일라고. 그거 맞아, 진짜? 그거 맞아. 창고랑 클럽 가면 재밌어. 아 클럽 돈 내기 하려고. 넌 보지도 않았게. 존나 웃네. 아마 인천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양평동 쪽으로 가고 가까운 데 있지. 인천 가기도 편하고 여기 오기도 편한데. 아 진짜 철구는 진짜 인천에서 한 3, 4년만 더 살면은 인천시 홍보대사 같은 거 돼. 얘 진짜로. 인천을 존나 좋아 이 새끼는. 맞아 나 인천. 인천 완전 로컬이야 로컬. 로컬 그 자체. 부산에서 인천으로 왜 왔지? 난 좀 궁금하네. 감성이 맞아. 왜냐면 이제 그 바다? 부산도 약간 바다 쪽에 있고 인천도 서해안이니까. 너 친구 진짜 많이 배우네. 많이 배웠네. 난 좀 신기해. 인천이 뭔가 소울이 있어. 아 그래? 그럼. 너는 어디냐 서로가? 저요? 어. 저는 모르겠는데. 너 아니 어디서 태어났냐고. 병신아. 저는 창원이. 창원이야? 경상남도. 아. 얘 저기 삼천포 살았잖아. 삼천포. 창원에서 이제. 그 세야 살았던데? 창원 마산? 에. 에휴 씨발 새끼. 삼천포 같은 데서 지금 종로 왜 그래? 새야. 아니 자연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래? 아니 세야랑 같은 동네라길래. 아 세야랑? 어 세야가 마산 살잖아. 어쨌든 너 세야는 있어. 어떻게든지 서울로 상경하려고 발악을 아. 했고 소룡이는 이제 바다 그저 바위 같은 데 묻어있는 따개비 같은 거 뜯어먹고 그러고 자랐고. 딱 마산 대표 세 명 있네. 이소룡, 세야, 도화. 어 이 세 명. 웃기다 웃겨. 세야 요새 뭐 하지? 지금 장기 유방 또 들어갔어. 왜? 너무 일찍 자기 생각한 거. 아니 너 니네 집 같이 하지 않아? 하다가 힘들었나 봐. 아니 하긴 해. 그러니까 방송 안 할 때는 지가 게임 하는데 방송 할 때는 고소당했다고? 성시켜. 왜? 아니 고소당한 게 아니라 그 뭐 이상한 니니자는 여자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억울로 그러서 뭐라고 억울로 끝나면 세야 남자친구, 그러니까 세야의 여자친구처럼 뭐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린 거야. 아, 억울하다. 근데 내가 바람 잘 날이 없냐? 내가 좀 이상하네.
덕구야, 걔는 왜 바람 잘 날이 없어? 응? 걔는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세아는? 네 얘기 좀 해줘. 나가 볼 때는 점을 많이 구슬해야 돼. 구슬해야 된다. 나 왜냐면 그러면 나 진짜 이렇게 안 되는 거면 뒤에 귀신이 있거나. 아 진짜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구슬해야 돼. 아니 눈에 보이는지 않는 건 안 믿는다면서 구슬 또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구슬. 아니 내가 왜 믿는 줄 알아? 왜? 내가 이거 칼춤 추는 걸 봤어. 그 무당들이 칼비로 걸어다니는 거 알지? 아. 그거 진짜 실제로 본 적 있어. 왜 갑자기? 나 그러면서 와 저건 진짜 귀신에 걸렸구나. 귀신. 너 못 봤지? 너 이거 못 봤지? 아 진짜 작두 타는 거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 집에 작두 있는데 갖고 와줄까? 예?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외할머니가 저거 하셨잖아, 무당 하셨잖아. 아 작두 타셔? 우리 외할머니 작두 타셨지. 이게 작두 타면 피는 안 흘리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귀신이 홀려서 그래. 귀신이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작두 탈 때 피가 안 나. 아 진짜라니까? 말같지한 소리 해라. 왜 이걸 안 믿냐? 아 귀신이 어딨어? 말같지한 소리 하고 있어. 아이 새끼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자 우리, 야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무당이었다니까? 귀신은 있어. 전조권 있어. 이 새끼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야 돼. 근데 또 지금 멘트 나오는 게 또 흑인 귀신. 또 흑인 귀신. 개새끼. 또 흑인 귀신 봤냐고. 또 말하려고 그래. 내가 흑인 귀신 봤냐고. 자. 귀신이 아니라 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다 왜 꿈을 꿀까요? 네? 아,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다 꿈을 꾸고 꿈 안 꾸고 로또 100억 당첨된 사람도 있었어요. 거의 다 보면 꿈에 연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가 갑자기 내 앞으로 왔다 제가 잡았다 그럼 로또 당첨돼. 그게 예지몽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래요? 뭐? 네? 연지 태몽 뭐야? 어! 연지 너도 껐어? 어! 그 뭐야 장모님이 복숭아 복숭아 꿈 꿨어요. 이렇게 복숭아 하는 꿈 잡는 꿈. 아. 어. 그럼 왜 태몽 같은 거 왜 꾸죠? 다 꿔요. 태몽은 다 꿔 얘들아 진짜. 왜 꾸는 거죠?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몽이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귀신은 있어. 무조건 있어. 아니 없어. 무조건 있어. 니 못 봐서 그래. 형이 봤어? 난 영적 체험을 해봤어. 예? 리얼로 해봤어. 지금도 영적 체험 중인 거 아니야? 난 리얼 영적 체험. 그래서 내가 겁이 없는 거야. 아 진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지고. 나 진짜 여기서 만약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 그러면 카메라 들고 저기 야산동바 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 나 그거 보고 나 그때 24시 할 때 왜 내가 흉가 안 갔냐면은 재미 없어갖고 니네가 내 방송 끌까봐 난 안 간 거야. 막 야산들 막 혼자서 갔다 오시면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럼 운영해 드릴게요. 근데 이 새끼 말 못 믿는 게 그때도 술 존나 잘 먹는데 못 먹었어. 아니 새끼 불안해. 입 뻘구야 입 뻘구 새끼.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게 허당 이미지가 쓰여졌네. 족같네. 나 제일 싫어하는 이미지인데. 뻘구입 뻘구해. 뭔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볼 때는 귀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뭐죠? 그럼 뭐가 중요해? 과연 UFO가 있을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해. 왜냐면 귀신 어떻게 미적인 나는 귀신 아니는데 외계인은 믿어. 예? 이 우주 이 존나 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밖에 없다?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소리냐. 귀신은 안 믿고 UFO는 믿고. UFO는 믿어. 난 진짜로. 그럼 왜 귀신은 안 믿어?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근데 다른 개념이 귀신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컴퓨터가 꺼진 거랑 같은 거야. 자의식이 사라진다고. 내가 나를 못 느낀다고. 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난 죽음이 두려워. 죽을래 씨발로 막? 이 새끼는 개소리를 존나 게 UFO랑 씨발 귀신이랑 그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 난 귀신 절대 안 믿고 UFO는 좀 믿을만하다고 봐. UFO는 외계인. UFO는 절대 없죠. 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말이 뭐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마라. 너 만약에 내가 지나가서 너한테 내가 1000원 줬다고 그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보일 때 보이지가 안 믿지. 네.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니까. 어? 그거랑 똑같은 논리야. 체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체디 자기 나 1000원 가지고 있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지.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고요. 너 예전부터 지구는 네모나타 때부터 자꾸 그 논리 계속 쓰는데 씨발 그거랑 흑인 귀신이랑 무슨 차이야 이 씨발놈아. 아니지. 왜? 흑인 귀신 본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본 사람 있을 거야. 내가 느낌이 쎄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 자체가 인간이 멍청한 거야. 뭐 일단 가인 놀리고 이런 것만 당했어도. 아 가인 놀리고 기가 약하고 사람 그게 그 가인 놀리는 것도 그 과학적으로 저기 증명이 됐어요. 아 진짜? 어 자다가 이렇게 좀 그 수면 상태에서 고장 난 것처럼 기계가 고장 나면 가끔씩 렉 걸리잖아. 그런 거 인간도 렉 걸리는 거야. 우리가 기계야? 그러니까 인간도 렉 걸리는 거야. 건강적으로 렉 걸리는 거야. 기침을 하듯이 어쩌다 재채기 하듯이 렉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건 맞아. 뭐가 맞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뭐 이제 벌레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신이 갑자기 만들었어. 우주의 신이 갑자기 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인간이 일단 천만에 만들어보자. 천만에 딱 만들어놓고 기억을 완전히 삭제시킨 채로 새끼 스타크래프트 말해서 미친 새끼야. 아니, 뭐 컴맨드센이 아니 진짜 SCP 없냐?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벌레 창조론 원숭이부터 고릴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나는 일단 진화론을 믿어. 피타고라스부터 오스트랑 피타코스 맞잖아. 아이 새끼 역사 얘기 좀 하지 마. 씨발이잖아 중졸 새끼. 그게 뭐잖아 이 군신화와 진화론이. 거기서 아니 근데 솔직히 중졸이 낄 건 아니야. 사람체 개새끼야. 우리가 착벌이 되고 어느 정도 이만 배운 사람이 신토구라 하는데 네가 뭔데요 끼는 거야 임마. 우리는 여러 방면을 다방면으로 아는 게 많은데 잡지식이 그래, 많잖아 우리는. 이 새끼가 뭐 씨발. 씨발 아는 새끼가 이렇게 돼지야? 씨발놈이. 아니 돼지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돼지랑 병원 이렇게 잘 안으면은 자기가 이제 돼지는 뻘뻣해 해줘야 돼. 야 그건 아니지. 그 약간 뻘뻣해 해야 되는데 그 뻘뻣 하지도 않는데 씨발 자기. 근데 그건 맞아. 하면. 돼지가 문제인 거 맞아. 어?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맞아. 씨발놈이 갑자기 돼지 얘기 왜 나와 사실 얘기가. 그래도 방송 끝나고 난 스트레스로 먹는 거를 풀었어. 남한테 피해 안 줬잖아. 아 그건 맞지. 그치. 저녁에 막 껄짓거리하고 다니고 뭐 어? 도박을 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짓거리는 안 했잖아 솔직히. 근데 팬들이 준 돈 가지고 8억이나 도박으로 쓰고 흥청망청. 나 이렇게 생각해. 가정도 있는 새끼가. 나 남한테 먹는 게 남한테 피해 안 줬다? 돼지나 닭은 생긴 거 아니에요? 네가 처먹은 닭의 개수만 생각하면 거의 닭 학살입니다. 닭틀러야 내가? 예? 닭틀러야? 돼지 학살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건 잘못된 거지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돼지님한테 닭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런 새끼야 씨발 치킨 총판 아니야 개새끼야? 맨날 방송 켜고 내가 처먹은 치킨보다 네가 처먹은 치킨 더 많을걸? 개새끼야? 아니 처음 옛날 기억나?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 치킨 처먹다가 맛없어 이제 배부르면 아 하면서 던졌던 거? 아니 개새끼? 근데 치킨 먹으면서 겨울 한번 오지게 쪄졌네. 난 감사하게 먹어. 아니, 나는 치킨을 먹어도 치킨 처먹고 옛날에 그냥 배부르면은 막 박상업고 했던 거.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뭡니까? 우리가 닭이 태어나면 닭이나 돼지로 태어날 수 있다. 약간 우리가 죽을 때 그거 닭이 태어난다 그걸 뭐라 그러지? 환생. 환생. 아, 환생. 환생했을 때 분명히 환생이라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환생을 되면은 난 인간으로는 안 태어나겠지만 다른 동물 충분히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쟤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인간들이 지옥이 아닐까?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죽음도 느끼잖아. 네. 이게 지옥일 수도 있어. 왜 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잖아. 이게 지옥일 수도 있다니까? 지옥.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주의 신이 있는 거예요. 맞죠? 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우주의 신이 왜 나와? 우주의 신이 없어. 우주의 신이 왜 없죠? 그러면 이런 지구가 가짜스럽게 신은 뭔가 없어. 뭔지? 신은 없어. 근데 왜 지옥은 믿어요? 그래요. 그러게. 이 새끼 논리가 좀 이상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주의 신 없다고 우주를 누가 다스려?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미친놈이네. 니가 더 미친놈이야. 아니 우주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구가 갑작스럽게 뭔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운이 좋아서 인간이 태어났으면 운이 좋아서 공룡이 멸종했으니까? 다 운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운명 같은 건 없어요. 너도 어떻게 뽀록으로 태어난 거고 예. 너희 아버지 정자와 예. 너희 어머니 난소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1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네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개소리인 게 그 확률보다 사실상 신이 공룡 저 새끼들 씨발 죽겠네 하면서 우주의 신이 멸종했다 시켰어요. 예? 그러다가 공룡을 멸종시켰는데 여기 지구랑 이게 동네가 존나 큰데 존나 좀 약간 허술해 보인다? 그래서 인간을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 이론이고.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내가 말 못해. 우주의 신이 있다고요. 우주의 신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지전능할 거 아니야. 예? 아니 그건 모르겠고 우주의 신이 있다고요. 우주의 신이 뭔데 이 개새끼 아까부터 우주의 신은 우주의 신 우주리를 다스리는 지구와 모든 토성, 목성, 달성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이제 관리를 하는 우주의 신이 있다. 그게 UFO겠지. 얘 많이 일리가 있는 게 너는 외계인을 믿는데 너 외계인이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문명이 발전돼가지고 문명이 발전해서 자, 생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구가 하나의 그거지. 그 저 생체 실험이지.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거지. 근데 외계인은, 뭐 외계인이 신이겠네. 모를 수 있지. 외계인은 진짜 있다고 봐, 나는. 외계인은 진짜 있어. 왜냐면 지구에서 밖에 사람이 안 산다? 말이 안 되지. 우주가 얼마나 큰데.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무섭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경규 씨란 말이고요. 정말 무식한.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 외계인 한번 그려보세요. 궁금한데. 아, 고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아까 우리 보고 왔잖아, 외계인. 어. 얘네 집에서. 일단 저는 죄송한데 네. 무식한 새끼는 좀 빠져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종교는 좀 빠지면 안 되냐? 야, 종교는 좀 빠져라. 종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졸입니다. 말피는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절. 나는 이 새끼가 진짜 귀신은 없고 외계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놀랍게도 외계인도 새끼가... 생명이 붙어있는 거고 귀신은 없지. 귀신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너가 봤냐고 외계인을. 너가 봤을 때 같이 봤어요? 너 귀신 봤어요? 뭐 왜? 너 귀신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나도 근데... 못 봤어요. 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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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없다고 할게. 못 봤는데 내 생각으로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추정하라 이프 가정. 아니 네가 셀카로 찍었냐고 그거를. 그걸 셀카로 왜 찍어? 씨발려나. 셀카로 찍어. 내 앞에 나타난 적도 없는데 내 앞에 네. 나타나 주면 난 셀카로 찍지 개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나타난 거를 셀카로 찍어야 그게 인증이 되는 거라고. 그때 찍고 나서. 뭐 셀카로만 찍어야만 인증이 돼 궁신아. 네가 강원도 달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반나물 그 찍고 있어. 있네 여기 있네. 어? 여리언 여기 들어있네. 아, 귀신은 없고 외계인 있어요. 귀신은 없고 외계인 있습니다. 없고 외계인 있고 이 양반 외계인 없고 귀신이 있다. 아 근데 귀신은 있어. 내가 심령현상도 봤어. 없어. 귀신이 어딨어? 무슨 심령현상이 심령현상 있어? 심령현상을 느꼈다니까 봤다니까 그리고. 아, 제발 귀신 좀 보여줘봐. 영혼 죽여버리게. 진짜 완전 폐가 들어가야 돼. 아 진짜. 반말도 근데 너 그러면. 내가 딱 봐봐. 아 나 진짜. 근데 그런 새끼네. 얘기한 새끼들. 아니 잠시만. 해가 갔다 오면 무슨 어깨가 무겁니 지랄하면서 오바 오도 방금 존나 떨어. 새끼가 존나 역겨운 게 뭔지 알아? 아 나 귀신 보고 싶다 데려와. 이러잖아. 네가 가 송도로 가면 그럼. 돼. 네가 이 카메라 두고 저기 우리 같은 데 있지. 근데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 아, 나, 내가 만나러 가야 돼. 지가 오니까. 나 안 쫄았어. 그게 이 말이가 어떤 말이냐면 얘를 비유를 하자면 누가 이제 100원을 가지고 있대. 아 보여줄게 와라 했는데 아 씨발 안 가. 너 100원 없잖아. 어 나 이따 집으로 와라 100원 보일게. 뭐 맨날 비유하면 100원. 안 가. 100억. 이거랑 맨날 네가 봤어요. 100억. 아 가봐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다니까 바로 나온다니까. 아니 내 앞에 나타나 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만나러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있는 데를 가야 네가 나타나지. 아 있는 데 가르쳐줘봐 갈게 내가. 아 혼자 해 갈게. 아, 그러면 재미없다고 끄지 마. 내 어, 방송. 아 나중에 해줘 비글즈 방송 나중에 지금 갔다 와. 지금 어디 가 씨발이야. 어디 있는 줄 알고 개새끼야. 야 공동묘지 가면 되지. 공동묘지는 난 잘 수도 있어 진짜. 거기다 텐트 쳐놓고. 절대 못 만날 새끼지. 아 제발. 당신 아까 그. 귀신은 없어요. 지금 벤처에서 그때부터 다 보름 났고. 귀신은 없어요. 귀신 없어요. 제발 좀 귀신 있는 척 좀 하지 마. 이 어리광 피우는 이 애새끼들아. 근데 이런 양반들이 진짜로 가가지고도 저렇게 한다. 존나 멋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절대 진다. 못해 이 새끼. 근데 존나 역겨울 것 같아. 근데 했으면 어 씨발 오코트 한 그릇 하네 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일단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없어요. 믿지 않는 거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제가 왜 기독교를 관둔 줄 아세요? 왜 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안 나타나.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 손절 쳐야겠다. 손절 치고 그 다음에 무교가 됐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귀신 안 믿는 거야. 어? 우리 어머니도 이제 약간 불교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라 했지만 나는 나 자신 만납니다. 그래 그게 맞아. 무교가 나는 좀 현명한 사람들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딱 예언할게. 네.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20년 뒤면 기계가 지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30년 뒤, 20, 30년 뒤에는 우리가 이거는 일리가 있어. 이거는 일리가 있어. 특이점이 언젠가 막. 그래서 AI가 이제 나중에 성역도 해결해주고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단백질 인형도 꽤나 잘 만들었지만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그런 과학 문명을 느끼려면. 냉동인간인 거에 대해서 믿어요? 냉동인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대로 그냥 갑자기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인권 때문에 안 된 거지. 지금 그리고 회사에도 그런 미국에 회사 있잖아. 냉동인간 믿는 사람 나중에 과학 발달하면은 암 걸리거나 죽기 싫은 사람들 있지. 나중에 그걸 꺼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100만 달러씩 주고 막 그러고 누워있잖아 지금. 얼려놨잖아. 냉동 상태로. 냉동인간 와 잘하네. 이게 왜 되냐면은 정자도 얼릴 수 있잖아. 보존 가능하잖아. 난자도 좀 얼릴 수 있어. 그렇게 인간도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다니까? 과학기술 발달하면은.
양반도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냉동인간 될라. 잘하. 이 새끼는 중졸이라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 우리가 진짜 상식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풍부한 거야. 생각이. 그래. 맞아. 넌 평소 이런 생각 해봤냐? 아니 외계인 UFO 얘기하는데 몸 똑같은 생각.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뭐 어디로 가? 씨발 하늘나라로 가지. 군신아.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논리가 똑같은 게 뭔지 알아?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지. 하늘나라는 곳은 없어, 병신아. 그럼 어디로 가? 하늘에 나라가 있어? 하늘나라로 하겠지. 하늘나라로. 어? 구름 위로. 무슨 존재가 되겠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염라대왕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전지전능하자 그러잖아. 그러면 자기가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자기가 못 드는 돌을 만들면은 뭐야? 뭔데?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야. 자기가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야, 이 새끼나. 아, 근데 내가 알아봐. 이 새끼 영화 이런 걸 너무 많이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뭐야? 뭐든지 가능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으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전지전능해? 그리고 그 돌을 못 들면은 전지전능해? 아니지. 다 할 수 있어야지. 뭐라는 겨?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영화랑 드라마랑 이런 걸 진짜 봤어. 이 새끼 논리가 뭐냐면 어떻게든 고급 단어 쓰면서 말 잘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존나 하나도 앞뒤가 안 맞고 존나 역겨워. 어? 어떻게 전지전능 단어 쓰면서 약간 고급 단어 쓰는 척. 아니 이 새끼 네?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넌 다 할 수 있어. 네가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어? 네? 네가 못 드는 돌을 바위를 만들 수 있냐? 바위를 왜 만드냐고. 전지전능하니까 만들 수 있냐고. 왜 만드냐고. 전지전능한데 다 할 수 있는 게 전지전능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왜 만드냐고. 왜 만드냐고. 돈을 왜 만들어야 돼. 전지전능한데 왜 돈을 왜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사는데 돈을 왜 만들어. 와, 돈을 왜 만드냐고. 전지전능하잖아. 진짜 히키꼬모리. 어,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유식한 척 하는데 도박 좀 나오네 씨발. 어? 아니 이 새끼 아니 존나 궁금해. 이러면서 또 이제 씨발 그 뭐야 아름치 옆에서 존나 유식한 척 했을 거 아니야. 존나 역전돼 씨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라이프님한테 존나 유식한 아름이 앞에서 내가 석박사야. 와 근데 레알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꼰대다. 난 그런 걸 느꼈어. 인정? 약간 꼰대 느낌 나는 거. 완전 너 좀 빠져라. 아니 이 새끼 뭔데? 나 내 편인 척하면서 씨발 같이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야 딱 봐도 꼰대 느낌 나니까 그렇지. 개새끼야. 뜰때껴 이 새끼야. 새끼 무슨 늙은 노이처럼 생겨가지고 어디서한테 넘겨. 늙은 노이처럼 얼굴 길게 늘어져가지고 씨발놈의 대가리만 존나 커가지고 개새끼야. 너 그 대가리 뭘 쌓고 사냐 개새끼야. 대가리만 존나 커가지고 상종 빼라 이 개새끼야. 아 씨발 또 하시더라고. 대가리 좋죠. 나 살 빠졌다고?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아프리카 진짜 인방이 아니라 아프리카 유식한 사람 다 먹어놓고 한번 토론 배틀 한번 해봐야 돼. 맞잖아. 맞잖아. 어? UFO 있나 귀신 있나 나올라나. 굳이 UFO 귀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 존나 많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범위다 생각해. 어 그런 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진짜 신기하긴 해. 그래서 외계인이 있는 거라니까. 그거 알아? 그래서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귀신이 할 수도 있는 거지. 귀신이 그걸 어떻게 옮겨? 귀신 이거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영혼일 뿐인데 귀신은 족밥이야. 자, 또 한 가지 말. 그거 알아? 이거 대한민국에서 미스터리 사건인데. 1980년대 산에서 사람이 전기톱이나 썬 게 아니라 무슨 광석같이 이렇게 썰린 시체가 발견됐어. 바로 그 사건? 몰라. 그거 아시는 분 있을 거야. 어떤 산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썰린 게 무슨 톱이나 칼로 썬 게 아니라 진짜 레이저. 레이저 같이 한 방에 싹 썬 것 같이 이거 딱 썰었어. 그게 1980년대 때.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 풀지 못할 미스터리다. 어 그게 지금 대한민국 밖에 어떻게 있거든? 죽였을까? 어 어떻게 이 사람이 죽게 됐을까? 뭐 치약상 그 두잡이야 얘들아? 아 진짜로? 그래요? 아 두잡이구나. 예전에 그런 거는 있었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불타서 죽어버렸어. 그냥 불타서 자기 브랜드 마냥. 그게 그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있었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에 불이 타가지고 타서 죽은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어. 하면이... 자연 발화. 어, 맞아. 화면이 뭐 빨갛다고요? 그게 사람 몸에 인이라는 뭐 물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산소랑 만나가지고 갑자기 확 불타서 죽었다던데요? 그건 좀... 존나 신기하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모든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이 탔다 그 말이 안 되고 뭔가 자연에 의해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탄 거예요. 좀 닦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아 씨발 뭐 말을 했지 내가 그럴 때 존나 짜증나지. 어 그걸 기억을 못 해내면 뇌세포가 죽는 거래. 아 씨발 이 새끼 멍청해졌다. 에휴 돌대가리 새끼. 아 나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뭐 말하려고 한 게 어차피 뭐 네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때 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말하려고 나 뭐 말하려고 했지? 아 씨발 뭐지? 아 씨. 여러분들 미스테리 뭐 있었죠? 아 뭐 있었지? 존나 멍청한 하면 괜찮다고? 일루나미 일루미니터 지구 공동체 아이씨 나 딴 거 말하자 딴 거 말할게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요 어, 너? 네. 3시 40분 아 지금 벌써 여러분들? 네. 5일구요 벌써 근데 4시야? 야 씨발 벌써 4시라고? 네. 무슨 차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 메시지 할래? 문자? 그거 감사 그래 그래 여러분들 내일 3시부터 좀 알짜배기로 방송 제대로 해볼 테니까 나 약 먹어야 되는데 라이프 먹고 싶어서 안 오시나? 라이프 올리면 얼마나 걸리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제가 일단 뭔가를 좀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또 코트 형한테 고맙네요 여러분들 오늘 또 얼마나 그, 걸려? 코트 형 때문에 이렇게 또 비거즈 뭔가 미루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 하루빨리 아 방금 출발했어? 여러분들 또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우리 아, 또 코트 형님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도 오늘은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좀 소소하게 하지만 진짜 이제 비글즈 정말 3시부터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닥쳐 시공으로 싼다 인정?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서로가 너 좀 위에 올라가셔라 아 이거 끼고 있어라 그럼 다 같이 자자 네 괜히 내가 오늘 좀 배부린 것 같아갖고 어 뭐야 끝났어? 스타 아 투표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 투표 씨발 투표하는 거 말이야 얘들아 스타 뭐 뭐 한다 투표 때문에 그래? 멸망전 투표 아 그거 여러분들 내일 비글즈 할 때 그냥 와 메인 콘텐츠 사람 많을 때 온 거 공지 올리라는데? 아 매일 그거 하면서 공지 올리면 돼 그게 더 훨씬 더 많이 찍어줘 시청자 많이 못해 시구 걸렸어 여기? 응 시구 걸었어 라이터 있어? 라이터 있어 여기 응 담배 필 거야? 응 나도 아, 추워 그러 시구 걸었냐? 걸었어요 어. 아 우리가 들게요 우리가 들어줄게 이거 있으면 돼 창맨 비비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창맨 비비 아 형 나 그 립밤 처음에 립밤 립밤 좀 줄 수 있어? 줄게 알았어. 아마 다 립밤 이제 진짜 립밤 바르게. 립밤 예정이네. 애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 다 립밤 얘기하네. 나 오늘도 청맨 비비 가러 갔는데. 아 어쩐지 이 새끼 좀. 나 맨날 바르고 와. 방송할 때 맨날 발라. 근데 진짜 편해. 편해. 얼굴에 편해. 일단 뭐가 안 나니까 좋아. 나 청맨 비비 바르고 간 거야. 내일 3시에 킬 거야 우리? 3시에 시작하는 거지. 아, 3시 시작. 나 3시 지금 시작. 자면 9시간 이렇게 잘 수 있으니까. 저 담배 안 펴요. 아, 저 무슨 비비쫑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담배 냄새 좋아해요. 피진 않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내일 근데 소룡이 마이너즈 간다던데? 이 새끼는 아침부터 방송한대. 아, 대박이네. 아침에 그 마이너즈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했는데 내일 3시에 다 죽은 채로 온다? 죽여야지. 맞잖아. 그치, 맞지. 비글지가 만약... 더 중요하지. 그냥 마이너즈는 항상 하는 거지만 비글즈는 진짜 많이 해봐야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글즈가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아 마이너즈는 매일 주마다 하는 거잖아요 주에 뭐 씨발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거라서 근데 오늘은 진짜 족구가 아파서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별로 크게 난 솔직히 걱정을 했지 시청자 안 찍히는 거 가지고 또 저기 할까봐 약간 강박 걸릴까봐 비범 안 키길 잘했어 근데 인정? 예? 비범 안 키길 잘했다고 인정 맞아 힘뺄 때는 확 빼야 돼
운동하고인데 순위는 남순위는 운동하고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순위가 아봤자 우리가 방송을 할 게 아니라서 맞아. 우리는 소소하게 토크 하나가 내일 방송 이제 컨텐츠에 힘을 쏟아야 돼가지고 좀 소소하게 토크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내일 좀 일어나가지고 좀 묵직하게 컨텐츠 좀 많이 하고 오늘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큰 거 와요 여러분들 오늘 큰 거 옵니다 오늘 24시 아니지 그냥 9시간 9시간 끝이야 그래서 컨텐츠 3개 일단 짜놨는데 내가 볼 때 3개 하고 남는 시간은 좀 이제 소소하게 토크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잠방은 여러분들 좀 애매해요 왜냐면 잠방 우리 자는 거 누가 뭐 저기 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잠방 하려면 지하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하에 검이 나와 거미 나온다고? 거미가 왜 나와? 날씨가 추워져서 거미가 나온다고? 지하로 거미가 들어와 싸구지네 아 잠방 안 돼요 그래서 잠방 우리 감성 아니야 마무리 멘트 찍고 가자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딱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토크하자 내일... 더 해? 그냥 우리 누워서 어차피 누워서 토크하다가 형도 침대 좀 편하게 자. 우리 훈호고 잘 거야. 나 인지 알 건데. 어? 어? 인지 알 건데. 아, 밤새 방송하면 좀 텐션 떨어지지 않아? 어차피 시간에 안 잡아. 30까지 와이파이 터지지 형. 25, 30까지 될 거야. 오케이. 괜찮아 여기로 오세요. 그래. 야 손호가 너 차이나가한테 미리 스타하고 다 다운 받아 놔라. 예. 아 예. 배틀에 들어가서 다운 받으면. 방송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다. 그래서 소수 토크 할 거야. 지금 하고 있어. 어 씨발 뭐야 이거 이거 좀 밑으로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10분 풀어. 방송 끼워주면 될 거예요? 아니 잘 때는 꺼야지. 근데 좀 얘기 좀 하다가 심심하니까. 여기로 좀 오시고. 와 이거 아무시네. 이불 하나. 했지 이불. 했지. 어 땡큐. 와 이 자는 거는 아 불 켜야 돼 불 켜야 돼 아 좋다 개아무지네 에베마스터 여러분 내일 말할게요 내일 말할게요 아 씨발 꺼지세요 아니 에. 아, 우리 공장개 쓸 거 있는데. 어? 그거. 뭐? 매니지먼트 할 거. 그 라이프님한테 우리 알지, 그거. 포스 만들어 달라 그래. 오케이. 아니면 상마미한테 말하면. 수혜기 지금 자나? 모르겠어. 상마미한테 말해가지고. 라이프님이 수혜기 안 자면 수혜기 보고 만들라 그러고. 복불 하면 되니까. 남순이가 진짜 감? 뭐야? 이러는데? 어 내일 한다 그래 오지 말라 그러고? 어 지금 잘 건데 안 하고 대사했어 그래서 내일 3시 시작하자 그래 전화할게 아요? 순아 어디야?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빨리 와 네 상태는 없어요 어 괜찮아 네 상태 그 뭐야 어 너만 와도 돼 네. 남순 올 때까지 자지 말자 네? 남순 올 때까지 자지 마 네가 뭔데 비웃이나 자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나? 민태형 아니 형님 응? 나는 이렇게 잘 때 응. 뭔가 항상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응. 환생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환생? 내가 어차피 죽음이 있을 건데 왜 이 지랄로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난 살아있을 때 최대한 오래 살고 싶은데 진짜 즐길 게 너무 많지 않아? 우리가 진짜 몇십 년 전에 태어났었으면 인터넷 방송도 못했을 거고 진짜 우린 시대를 잘 만난 그 행운아들이야 이렇게 주어진 삶을 개새끼야 어? 아휴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예전에 뭐요? 나 말고는 다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닌가? 나는 인간이지만 내가 지금 뇌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건 지금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다.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진짜 그 좀 능력 중에 최고가 뭐 같아? 현실을 살면서 초능력도 있고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인간이 지금 가장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독심술, 사람 마음 읽는 거. 난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마음 읽어내는 거. 그런 게 어딨냐 이 병신아. 만약에 독심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 그 만약에 능력을 얻는다면 난 다른 능력보다도 솔직히 독심술이 제일 탐난다. 나는 이거지. 투신술. 뭐 투명인간? 어. 투명인간은 뭐 어디다 쓰게? 뭐 또 병신같이 또 여탕 간다. 역행집 역행집 간다. 뭔 소리세요? 이지랄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스텔스 기능. 레이스처럼. 근데 그 기능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뭐 개소리야. 니는 가만 보면 성 도착증 환자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야. 네가 투명해져가지고. 아니 왜 꼭 그렇게 성적으로 저지를 거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성적으로 왜 이렇게 다가가는 거지? 너 진짜 쓰레기야. 아니 나는 지금 성적으로 다간다 말을 안 뭐 했는데. 뭐 할 건데? 투명인간 돼서 뭐 할 건데? 투명인간에 우리가 한국 아니야. 내가 북한으로 가서 투명인간이니까 넘어갔다 와가지고 옆에서 한다고? 아니 옆에서 네. 옆에서 그 회의를 듣는 거지. 그러다가 한국 가서 대통령 알레 바치는 이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 이 한번 바치고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투명인간이면 총 쏴도 나한테 칼 대도 아무리 안 보이겠지. 내가 범죄자로 제압하고 뭔가 영웅이 되는 거지. 어? 뭔가 배트맨처럼. 그럼 네가 투명인간이라는 그게 밝혀지고 나면 너를 안 죽일 것 같아? 넌 죽일 수가 없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니지. 너가 투명인간에서 네가 밝혀져 있으면 정부 쪽에서 너 죽인다니까. 에이 비응신. 네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넌 그래. 정부의 개가 되는 거야. 비응신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에이, 이 새끼야. 솔직히 여러분 독심술이 최고 아니야? 맞지? 카드 칠 때도 그렇고 독심술 있으면은 여자한테 고백할 때도 편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해줄 수 있잖아. 또 나랑 친 나한테 맞는 사람 이 새끼 마인드가 원하면 나한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별할 수도 있고 아니, 이 새끼는 마인드가 원하면 독심술 배워가지고 여자 존나 많은데 곳에 가가지고 지나가 인정 많이 올라왔죠? 와 저 인정 많이 올라왔죠? 저 남자 내 살이 나면 바로 그냥 그 작업실 나고 비웅신 새끼 인정?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독심술이 훨씬 낫지? 야 그렇게 따지면 비웅신아 공간 이동 그다음 뭐 시간 능력자 시간 어 시가 정지시키는 기술. 전 세계적으로 어? FBI라는 데 그런 데서 너 알면 너 죽는다니까? 빨리 죽어, 너는. 그러니까 지금 독심수도 죽는 거야, 비용신아. 독심수는 안 죽지. 왜 안 죽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 죽일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멀리 하면 되는 거지. 아니지, 비용신아. 독심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코트를 살려야겠다 하면서 빵! 죽일 수 있는 거지. 비용신 대가리가 없나? 이 새끼 존나 멍청한 새끼네. 네가. 안 그런 척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야, 네가 독심술이라는 독심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코트 안 죽였다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건 독심술이야. 대가리 없는 새끼야. 에이라이, 멍청한 새끼야. 에휴, 비용신. 여자한테 고백할 때도 이 여자가 나한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것도 알 수 있고. 이어캠이랑 합방하는데도 이어캠이 나한테 이어캠이 목인가 아닌가 그것도 가려낼 수 있고 맞지?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최고야 맞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한 사람한테는 인정?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야 시간 여행자가 나는 시간 여행자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예전에 그 여러분 살인 뜻이 맞으죠? 그 시간 여행자 살인 치면 주작이라고 뭐 밝혀진 건 없는데 그 있어 1970년도에 찍힌 사진인데 예전에 2000년대에 옷을 입고 그거 사진 사람이 찍힌 사진이 있어. 주작 아니야. 아, 그런 사진으로 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갑자기 2080년대 갔다가 1988년도에 왔다가 2014년에 왔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안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작이고 없다라고 하는 거지. 시간여행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 없어? 이 병신 새끼야. 시간여행 하다가 총 2020년대 와가지고 로또번호 다 적은 다음에 2019년에 가서 2020년 기다리면서 2020년 로또번호 맞추고 그게 왜 의미가 없어? 이 새끼 진짜 멍청한 새끼네. 진짜 돌대가리네 이 새끼. 진짜 그만한 종교 어딨어. 야 돌대가리 새끼.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원하는 건 돈이야. 이건 사람 아니야? 독심술이 훨씬 낫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 로또번호 알아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병신아 야 독심술은 왜?
독심술은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돈 많아봤자 네 돈만은 그냥 졸부라고 생각하고 상위층에서 너랑 안 놀아줘. 야,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게 뭔지 딱 말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 딱 말할게. 너가 독심, 너가 만약에 독심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 너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내가 부터 못 살아. 그치, 나한테. 왜냐면 뭐 그냥 지나간 사람보다 와, 저 돼지 뭐지? 속으로 다리게 있어. 저 병신 새끼 뭐지? 저 찐따 뭐지? 저 코끼리 새끼 뭐지? 다 이렇게 생각해. 있으면 진짜 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뭐 지배가, 아이고, 씨. 맞죠, 여러분들?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도, 어? 트럼프 마음을 딱 읽어내가지고, 어? 맞죠, 여러분들? 에휴, 부실까.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가려낼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에휴. 대단하다. 이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예? 나는 아프리카 말 잘하는 사람 탑3 안에 드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새끼를 보면 정말 역겹고 추악하네요. 예. 아, 여러분 주제 적으세요. 이 새끼 개찌발라 드릴게. 나 항상 이 새끼 뭐 토콘에서 뭐 이제 방 차려다니면서 뭐 1승 뭐 1승 2지라는 거 보면 어떤 주제를 꺼내가지고 네가 날 어떻게 정말, 이기려고 바라가는 것 같아. 정말 나 보면서 토악질이 많이 살다 나옵니다. 살다 살다 지구가 뭐 자기가 그냥 잘 잘하면서 엄청 막 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자기 말만 하지? 너 방 나가버리고 그럼 그거 좀 이번에 개미 아시죠? 어. 개미한테 당시 족발렸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아 진짜 맞아요. 예, 네, 개미한테 족발렸고요 당시. 그렇게 욕 원툴 새끼한테 내가 충분히 네, 당시 족발렸습니다. 그럼 신태일이 말 잘해. 네가 말 잘해. 아 내가 당연히 말 잘하죠. 지랄하고 있네. 신태일 그 새끼는 그냥 억지. 신태일한테 개찌발렸잖아. 욕 90%잖아요. 아니지. 너도 욕 원툴이야. 아니에요. 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면서 저는 이제 말을 이어나가고요. 예? 네? 네가 논리를 아냐고. 아 개고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말고. 아 동물싸움 원탑 누구예요? 어? 동물싸움 원탑. 동물싸움 원탑? 네 말해보세요. 동물싸움 원탑이 이미 나와져 있어. 재미가 없는 토론이지만 코끼리가 이겨요. 아휴 병신 새끼. 그럼 누가 이겨요? 아휴 진짜 이 새끼는. 누가 이겨? 난 이 새끼는 정말 대단한 거 코끼리가 이겨 이 멍청한 새끼야. 코끼리 상하로 아무리 야, 사자가 달라들어 봤자 사자들도 코끼리 못 이겨. 뒷발질 한 대 맞으면 코끼리 에휴 비응신 새끼 이러니까 체급을 체급이 왜 나눠진지 이 새끼는 몰라. 멍청해가지고 야 비응신 에휴 야 동물 1인자는 기린이야. 어? 기린이라고 병신아. 기린 아니야 이 동물의 왕이야. 동물의 왕 기린이야. 너 뒷발차기 못 봤냐? 그 한 대 맞아. 아 봤어. 거야. 기린 싸울 때 뭘로 싸운 줄 알아? 자 기린이 지는 경우로 딱 한 가지야. 기린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지는 거고 기린이 그냥 일어서 있다? 어, 뒷발차기 한 발 코끼리 그냥 뼈 나가요. 지랄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진짜 병신이네. 이 새끼 존나 멍청하네. 이 새끼 존나 멍청하네 진짜. 기린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운 줄 알아? 이 새끼 기린에 대해서 몰라. 야, 기린이 뒷발차기만 한 줄 알아. 뒤로 차는 게 정확도가 있겠냐 이 비응신아. 야, 이 비응신아. 자 제가 논리적으로 멍청하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보면 사자예요. 맞죠? 어, 사자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기린 한 마리 잡으라고 사자가 열 마리가 붙어요. 근데 뒷발차기 한 대 쳐맞고 코가 이렇게 나가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예, 근데도 그 길이는 못 잡았어요. 한 명은 면상이 만지창이 돼가지고, 그 사자가,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코 한쪽이 없어요. 예? 근데,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사자 열 마리 붙잖아요? 코끼리 그냥 암살당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끼리를 못 건들어, 애초에. 올라타려고 하면 코끼리가 돌아가지고 그냥 발차기 해버리니까 코끼리 밟아 죽인다니까? 자, 그럼 다른 논리로 들어볼게요. 예. 자, 코끼리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동물, 사람이 동물 이기는 법, 예? 사람이 사자 이기는 법, 사람이 코끼리 이기는 법. 제가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특히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기 쉬워요. 예? 사람이 코끼리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총 안 쏘고? 아, 그 생각으로 이제 잡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코가 약점이에요. 코끼리는. 아, 코가 약점이에요. 병신 같은 소리. 에휴, 병신 새끼. 에라이 멍청한 새끼. 코끼리를 무슨 코를 잡아서 이게 코 잡기 전에 그냥. 아니죠.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서 코끼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나니까 거기다가 사자 코에다가.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게 하마 다음이 코끼리야, 이 멍청한 새끼야. 에휴, 기린은 사람 새끼. 죽이지도 못하고요, 이 멍청한 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야. 도도가리 새끼야. 안 건드는 거지. 네가 말하는 거 뭐야? 동물의 왕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뒷발차기 맞아봤어?
그 뒷발차기 시속이 1000km가 넘어요. 아, 코끼리. 코끼리는, 그러니까 기린이 뒷발차기가 세다고 치자. 근데 기린이 뒷발차기 하는 걸 누가 맞아줘? 기린이 뒤 돌면 그냥 도망가면 돼, 이 병신아. 코끼리가 그 무거운 몸으로. 코끼리 존나 빨라. 아, 이 새끼 진짜 씨발 말이 안 통하는 새끼네. 경우네. 야, SUV도 그냥 코끼리가 야, 그냥 야, 상하로 딱 넘겨버려. 야, 기린이 넘어가. 기린이 이렇게 뒷발차기 차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막 패한다고 씨발 이러나? 안 피해, 병신아. 말만 짜는 소리도 그만해. 개소리 하지 마, 이 멍청한 새끼야. 너 지금 말 기린이 뒤로 돌아가고 아, 발차기 하는 걸 코끼리가 그걸 허용해 줄 것 같아. 그냥 밀어버리면 바로 쓰러. 야, 봐봐. 야, 이 새끼 존나 논리가 뭐냐면. 야, 초롱아, 놔봐. 야, 앉아봐. 나봐, 나. 이 새끼 다 잡아. 너 동물의 최강이 뭐라고 생각해? 동물의 최강. 아, 씨발. 이러니까 이 병신 새끼야. 봐봐, 이 새끼 놀래 뭐냐면 피해봐, 피해봐, 피해봐. 이거랑 뭐가 달라? 씨발놈아. 야, 그럼 기린 vs 코끼리 누가 이겨? 기린 vs 코끼리. 말해봐. 코끼리. 와, 이 새끼 진짜 맞지, 씨발이야. 야, 기린이 뒷발차기로 하는데 뒷발차기 누가 왜 맞았어? 이기는지, 맞지? 왜 이기는지. 기린이 뒷발차기로 왜, 어떻게 코끼리를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이기는지 말을 해봐. 기린이 일단 뒤로 돌잖아. 그러면은 시야가 일단 안 보여. 근데 기린이 무슨 뒷발차기 하는 게 뚜루루루 이렇게 때려? 무슨 기린이 출리야? 병신아, 내가 말씀하기 출리처럼 얘기하네. 하하하! 자, 기린의 눈은 존나 멍청해, 진짜로. 360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360도. 기린은 누구, 기린은 뒤를 볼 때, 항상 여러분들, 기린은 싸울 때, 적을 뒤로 둡니다. 기린은 느려요. 적을 뒤로 둡니다. 기린이 느리다고. 기린 느려. 신새끼 말 같지 않은 사람. 키가 크기 때문에 가는 이동거리가 빠를 뿐이지, 기린은 느린 편이야. 야, 기린이 존나 느리대. 말이 되냐? 길이 존나 빠른데, 씨. 코끼리가 얘기한다니까? 더 느려, 병신아. 코끼리가 훨씬 빨라, 병신아.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진짜 멍청하네. 야, 생각을 해봐. 기린이 그렇게 큰 목을 가지고 걔는 자빠지면 끝나. 다리가 길 뿐이지, 말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리가 넓을 뿐이지. 기린이나 코끼리. 민첩하진 않아. 1대1 갈 때, 아, 코끼리가 전략적으로, 멍청하네. 코끼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 뒷발차기 차겠네. 여기서 살짝 틀어주면서, 야. 일단 빼면서, 이렇게 생각하냐, 씨발이잖아. 병신아, 기린이 뒷발차기 하는 코끼리가 그거 한 대 맞는다고 쓰러지냐, 병신아? 쓰러져요. 한 대 맞으면. 부러져. 이 멍청한, 존나 멍청해, 병신이. 기린이 때리는 거는 존나 센 게.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코끼리가 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논리 좀 말씀드릴게요. 왜 호랑이가 코끼리한테 못 덤비는지. 예? 코끼리가 밟으면 죽어요. 근데 기린은 어떻게 밟을 건데요? 어떻게 밟을 건데요? 기린은 일단 씨발! 기린은 뒷발차기 원툴이에요. 그리고 기린 같은 경우는 중심을,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면 쓰러지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요, 지 혼자서. 쓰러질 수가 없는데. 기린은 병신이야. 사자가 그냥 갔다가. 아니, 그러면. 자빠뜨리면 안 돼. 다리를 세 명이서 물어가지고. 기린 잡기가 쉬워, 코끼리 잡기가 쉬워, 사자가. 자, 그렇죠? 사자가.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린 잡기 쉽지, 맞지? 근데 나 맞잖아, 병신아. 잠시만요. 진짜 뭐, 아무거나 되는 거야. 잠시만요. 코끼리가 기린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지 코끼리가 옆으로 이렇게 옆차게 합니까? 이 병신년아? 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개새끼야! 형들이 좀 둘 다 무놀린 게 둘 다 초식동물이야. 넌 빠져, 씨 말려놔. 잘 들어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가 있어. 상아가 있기 때문에 그 상아로 잡아가지고 기린 발 딱 넘겨버린 바로 쓰러진다니까. 너 왔어? 남순이 왔어? 남순이 왔어? 뭐 손대로 왔어? 성태 형, 성태 못 온다고 했잖아. 왔다 얘들. 왔어! 아이씨. 야, 빨리 와. 자, 안녕하세요. 야, 남, 야. 노란이! 개새끼야. 야, 빨리 누워봐. 야, 너는 기린이야, 기린이야, 코끼리야. 야, 동물의, 어? 동물 싸움 최강. 기린, 코끼리. 코끼리. 갑자기? 말해봐. 얘기해봐. 네 생각이 뭐야? 코끼리. 아, 코끼리야. 너 꺼져라, 씨발년아. 너나 꺼져, 이 개새끼야. 야, 야. 너 기린이야. 아, 뭐해. 야, 기린이야, 코끼리야. 기린이야, 동물 싸움 최강자. 기린이야, 코끼리야. 너 기린이야, 코끼리야. 당연히 코끼리지. 맞지? 병신 새끼야, 이 땅땅한 새끼야. 당연히 코끼리야. 존나 멍청한 새끼야. 봐봐, 얘들아, 뭐냐면. 코끼리가 한번 밟으면 딱 끝이야. 그래, 멍청한 새끼야. 기린은, 기린 바로 못 꺾여, 진짜로. 내가 딱 말해줄게. 이 새끼들 노래 뭐냐면, 그냥 외관상으로 볼 때, 코끼리가 세 보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꼬리 있잖아. 나는 상아가 있잖아. 말했잖아. 상아가 하잖아. 자, 기린이 코끼리 밟으면 죽어요? 코끼리 안 죽어요. 죽어. 코끼리가 기린 밟으면 죽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릴게요. 아, 맞잖아. 아, 맞잖아. 아니, 코끼리 밟을 건데 그게 문제지. 아, 코끼리가 기린을 계속 뒤에 밟아요. 코끼리가 그냥 이렇게 밀치면. 자, 말씀드릴게요. 자, 코끼리가 기린이 제일 작은 키가 5m예요. 밟아봤자 발등밖에 못 밟아요. 가죽, 예? 가죽부터 틀려. 자, 일단 봐. 기린 뒷발차기가 안 세다고요?
뒷발차기로 사자 안면 완전 개힘창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아니, 아니, 그건 얼떨결에 시작. 그거는. 우리 연구, 그거 얼떨결 물 처먹다가 아니, 아니요. 자, 동물 연구학자가 기린의 뒷발차기 악력이 800kg라는 그 연구 논문 학자가 그걸 쓴... 누가 맞아주냐고, 이 비용신아. 아이, 씨발년아. 코끼리가 씨발. 코끼리가 뒤에 딱 서있으면, 싸우려고 하면, 코끼리, 뒷발차기 쓰겠네. 한번 도망가야지. 사자의 비용신아. 존나 빠른 뒷발차기. 기린은 초식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코끼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 걸었지, 기린이 먼저 시비 걸어요? 코끼리가 먼저 시비 걸어서 이렇게 딱 눕히고 그냥 밟으면 끝이에요. 근데 미안해, 코끼리도 초식 동물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 네. 와, 진짜 돌대가리네. 진짜 눕히고 그래. 그 가죽 자체가 와. 틀리잖아. 아, 가죽이 네. 틀려. 아, 기린이 밟으면 코끼리는 안 죽는다니까. 아, 다쳐봐! 아, 씨발! 너네들은 정말 무식하고, 이래서 무식한 새끼랑 같이 엮이면 나도 무식해진다는 걸 느꼈고요. 정말 이런 한번 나보다 딸리는 새끼랑 뭐라니까 병신 새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역겹네. 저희 공무원 기린은 너는 빠져 이 중국 새끼야. 아니 기린은 왜 싸우는 걸 갑자기 왜 말해? 아니 코끼리가 당연히 1위지. 아니 봐봐, 아니 논리적으로 말해보라니까. 어? 논리적으로 얘기했잖아. 아니 봐봐, 내가 말할게.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봐봐, 자 이거 기린이야. 이 배기가 기린 키야. 코끼리가 아무리 높이로 커봤자 이거에 발에 반도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밟아서 죽일 거냐고. 씨발여라. 거기서 자 그래 뭐할말니까 홀로 찌르지. 홀로 찌르고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경우는 길이는 목이 이렇게 긴 거지. 키가 큰 사람은 모기 중심만 무너뜨려도 쓰러진단 말이야. 이 비음신아. 코끼리가 얼마나 무기 중심이 세냐. 코끼리는 발도 두껍고 자, 몸도 두껍고. 우리 동물 몸통박치기만 해도 기린은 쓰러진다니까. 이 동물 연구가 논문 학자에 따르면 기린의 몸무게가 1200kg가 넘어요. 이 양반아. 그럼 코끼리는 몇 킬로인데? 저 몇 킬로? 쳐봐, 쳐봐. 코끼리 몇 킬로? 야, 코끼리 몇 킬로? 코끼리 같이 걸어가다가 코끼리가 발이 두껍지 기린보다. 그래. 살짝 팍 기린 팍 발자 푹 자빠진 건 비니. 그래 멍청아. 자, 내가 말했잖아. 무게가 내가 아까니까. 내가 아까 말했어. 이건 내가 정확하게 말했어. 기린이 지는 확률은 기린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기린이 절대 안 져. 아이 족같은 소리 그만 듣고 싶다 씨발. 자 내 말이 맞지? 내 무게 1930kg. 자 코끼리 쳐봐. 자 코끼리 쳐봐. 코끼리 쳐봐. 씨발 이 새끼는 마음나. 자 일단 봐봐. 논리부터가 다른 거 아니야. 아니 무게로 싸우면 할 필요가 없고. 아, 일단, 누가 무게라면서요. 아니 기린 같은 경우는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경우는 기린은 목이 너무 긴 맞아, 거지. 맞아 기린이 솔직히 말해서. 일단 섰을 때는 코끼리랑 맞아. 그다음 기린 몸체 거의 다 비슷해요. 야 기린은 물소선에서 물소선에서 정리돼. 버팔로선에서 정리돼 기린은 비응신아. 야 기린이 할 수 있는 게 뭐 뒷발차기 말고 뭐 있어. 코끼리 코로 게 뭐가 아직 길 감아가 마나콘다처럼 옛날부터 자 그리고 옛날부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맞아. 자체가 기린이 이렇게 한 마리도 딱 가는데 사자가 도망치나요? 절대 안 도망칩니다. 코끼리 6,000kg인데 신발이잖아. 자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코끼리는 밟으면 끝난다니까요. 맞아. 진짜로. 그리고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코끼리가 이렇게 딱 한 마리 딱 가잖아요. 사자 다 도망칩니다. 영상이 딱 중요해요. 일단은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새끼랑 메이웨더 60kg, 이 새끼 120kg 누가 이깁니까? 아니 그거랑 아니 그거랑 완전 다른 게 기록에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메이웨더는 이제 기술력이 있죠. 운동력이 일반이잖아. 아 그럼 똑같죠. 왜냐면 기린은 기술력이 있지. 뒷발차기 기술력. 예? 그럼 코끼리는 그 기술 없나? 야 코끼리가 열받잖아? 코로 야 닥쳐 닥쳐 그냥 코로 똥물 해가지고 기린한테 뿌리면 끝나. 어떻게 표현할 건데? 나쁜 이 새끼 손을 마셔가지고 똥물 하잖아. 왜 나와 총인 같은 마인드다. 자, 왜 나와? 서로 똥을 마셔가지고 말 같지 않은 거. 그리고 먼저 이렇게 치면 자, 아 당신 마인드면 뭔지 알아요? 씨발로 가자. 우선 당신 마인드면 뭔지 알아? 싸움으로 치면 이 형 1등이야. 똥을 제일 잘 부려. 그래. 아니 술이 맞잖아. 상하도 있고, 예? 상하도 있고 다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아, 왜 나와? 이 새끼는 전투력 진도 개선에서 정리돼. 아니 일단. 일단은 기린이랑 아 여러분들 기린이랑 그거 없나요 영상이 유튜브에? 아 있다니까 있는데 옛날부터 코끼리가 딱 한 마리 감기 사자 그리고 성격 자체가 다진 게 온순하고 자기방어적이기 때문에 기린이 뭐 난동 영상 있어? 한 번도 못 봤지. 코끼리 난동 영상 봤지.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48명을 죽였어 이 개새끼야.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로 치면은 아예 그래. 야야 자지야 펭고에 떴대. 야 펭고 기린 몇 킬로야? 펭고 들어가봐. 떴대. 들어가봐. 네가 들어가 씨발. 네가 들어가 씨발. 그 영상 한 개 보고 그 당시에 아니 그걸 아니 왜 나와봐. 구글 평가를 해야지. 들어가봐.
들어가봐. 코끼리가 1등이야. 아유 개떨어져 씨발 이게 뭐 그냥 1대1로 한다면 코끼리가 1등이야. 무조건 1등 코끼리가. 인기거리 들어가봐. 코끼리가 짱이에요. 열나더니 씨발 뇌가 다쳤나 봐. 이런 나 아프면 병원을 가 이 개새끼야. 나 이렇게 논리가 안 되는 새끼랑은 얘기를 하기 싫어.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이 개새끼야. 어 샤이다 다 켜놔봐. 자 당신 마인드면은 그 기린 영상 딱 한 개죠. 코끼리 영상 몇 개일까요? 이거 맞잖아요. 맞아. 코끼리 영상 한 10개가 넘어요. 자, 뒷발차기 한 방에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내 뒷발차기 막 올라! 야, 이 개새끼야. 애기 코끼리가 아니라 왜 애기 코끼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동 코끼리라는 게 씨발. 차라리 다른 걸로 논리를 펼치세요. 코끼리랑 기린은 무조건 코끼리예요. 아, 진짜 이거는. 자, 싸워봐야 알고요. 그건 맞죠. 제 논리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단독계산에 정리된 새끼야. 이렇게 다구리 지시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왜 다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구리 아니 논리적으로. 네가 멍청한 논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아니, 진짜 멍청하다. 과학적으로. 나 진짜 몰랐어. 과학적으로. 아, 찐으로 방송 떠나서 얘기할게. 저 존나 멍청해. 나왔다. 그냥 멍청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나왔다고 동물 아 그럼 난리나 동물, 동물학대로 난리나 그거 동물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기다리자고 아마존에 가자고 예? 아무 비굴즈 탐사 가자고 네 좋아하는 거 사람들 기다리고 싸워 보자고. 길은 안 싸운다 길은 안 싸워 성격적으로도 야, 절대 안 돼 정말로 아마존 방송 하잖아 그냥 기본 집만 딱이야 가자 어? 가보자 너 가줘 내가 탐방 아 그럼 목숨 걸고 거기는 목숨 걸고 가야 돼 아무튼 이거 이제 넘기고 이제